음식 담아서 갈 수 있고 그런 느낌? 요즘에 이만한 사이즈로 진주도 나오고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런 실버가 예뻐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매해봤어요. 다음에 한번 코디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음은 자라. 이렇게 입었어요. 안에는 이거는 약간 액세서리 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고,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. 같은 소재로 된 거. 저는 이렇게 입고, 데님은 진한 블랙 데님 입었고,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. 어둡게. 그래서 물이 계속 빠지긴 하겠지만 뭔가 당분간은 좀 어두운 색 유지를 하고 싶어요. 뭔가 어두운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예뻐졌으면 겉으로 하는 게 예쁘려나? 하여튼 이렇게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오네요. 오늘 우산 챙겨가지고 출근해봐야 될 것 같아. 네도 발랐어요. 귀엽죠? 약간 이런 느낌?
요거는 오늘 룩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여기에 요거 진주 목걸이를 할지 아니면은 블랙을 할지 고민이 되네요.
자주 들어가서 보는 쇼핑몰 중에 하나가 유인이라는 곳이거든요. 예전에 좀 들어가서 보다가 한동안 안 보다가 최근에 홍콩에서 화보 촬영한 걸 봤는데 너무 예쁘고 스타일링도 귀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요즘에 들어가서 보다가 얘를 구매를 했어요.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유넥 니트 뷰스티처럼 입을 수 있는 베스트거든요. 근데 얘가 좀 여기가 되게 깊게 파여 있어요. 그래서 좀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고 예쁘더라고요, 코디가. 그리고 이런 크롭 기장이어서 또제 키에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장이고. 그리고 얘는 제가 진짜 그 오버롤 팬츠를 진짜 구매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약간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얘는 블랙이기도 하고 좀 올블랙이다 보니까 좀 귀여움보다는 살짝 멋스러움이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구매를 해봤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좀 빳빳한 트윌일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소재의 트윌이네요. 그래가지고 좀 부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생각보다 소재가 얇아서 완전 한여름 빼고는 봄, 여름에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 한번 지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저 잠옷 입고 있었는데 한번 급하게 입어봤어요. 이런 허리 벨트를 연출해 봤거든요.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그냥 블랙 바지 입은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또 벗으면 이런 오버롤 느낌이 있는, 이쪽에 이렇게 헐 입고 벗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가 자꾸 좀 사는 느낌? 한번 스팀으로 좀 눌러줘야 될것 같고. 저는 이 착장으로 제일 많이 다닐 것 같긴 해요. 가방은 요런 토트백 스타일의 가방 들으면 좀 많이 귀여워지는 것 같고, 이런 체인백을 들어주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. 여기 이런 금속 자재들이, 이 금속 부자재들이 다 블랙으로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여기 이런 거. 소재가 이렇게 좀 후들거린다고 해야 되나? 좀 소프트한 소재여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도 이게 통짜여서 부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부해 보이지 않고. 그리고 기장은 제가 지금 한단 접었거든요. 키 크신 분들도 입을 수 있게 왜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이게 S, M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제가 하의는 미듐을 보통 입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거 보면은 S이신 분들은 좀 많이 여유 있게 루즈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, M이신 분들도 저 정도 여유는 있으실 것 같고. 그리고 이게 너무 스타일이 귀여운 디자인이잖아요. 워낙 디자인 자체가. 그래서 좀 이런 체인백이나 좀 쉐입이 잡혀있는 가죽 가방 같은 거 들으면 좀그 귀여움의 온도가 이렇게 좀 중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